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핀다. 어? 아, 미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아, 금연구역이지.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 야, 안 돼.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싶은 본능.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배 때문에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본능.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남북이은 프로젝트 한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은 프로젝트 한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은 프로젝트 한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네, 요즘 북한 관련해가지고 오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렇죠. 아, 항상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북한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한송이 씨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양념을 많이 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오늘만큼은 네. 양념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네네. 이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직하게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한송이 씨가 이제 새로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네. 전소미의 Birthday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맥락 없이 수다 떠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성국 작가님 그리고 김혜민 담당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최성국 작가님의 역할이 김혜민 PD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게 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이 균형을 아니, 좀 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저는 찬스. 그건 네. 아니면 혜민 이럴 때 발언권을 좀 얻을까요? 네. 지금 벌써부터 보세요. 지금 포커스 이쪽으로 갔는데 또 뺏어가잖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네. 그 이거 이 한뼘 차이 하면서 네. 되게 그 야, 보이는 라디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그렇죠? 어떤 의미죠? 아니, 난 내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내 주변 사람들이 제 비위 맞추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재미있다고. 재미있다고. 거기서 너만 빠지면 아예 그냥 시체라고.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건 농담이고. 거기서 네. 주인공이 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어머, 나란 얘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우리 여기 네. 그 앞에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최욱 형님. 네. 저는 그냥, 겉만 보고 그냥 네. 그냥 하는 분이로구나 생각했는데 엄청난 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아름다운 멘트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러신 거죠? 네. 네. 보인 라디오를 제안하셨는데 네. 보인 라디오 하는 순간 네. 최성국, 최욱 네. 다 불리합니다. 아, 네.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네. 한송이, 김혜민. 맞아요. 아, 확실히 그 개그감은 뛰어납니다. 아, 개그감이 아, 근데 뛰어납니다. 그 라디오스타에 그때 최욱 씨가 나왔을 때 안영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변에 미담을 찾았는데 정말 미담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우기 씨에 대한. 그래서 제가 미담을 좀 이야기할게요. 네. 오늘 우리 우기 씨가 신용카드를 맞아요. 저희에게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네. 다 먹어라. 스태프들도 다 사줬죠. 마치 뭐 오늘만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만 있었습니다. 에이, 그 전에도 제가 그 햄버거랑 다 드셨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번 주. 네, 네. 저는 먹지 않고 맞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본인은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스포츠다니까 뭐... 그런 서민 음식은 못 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그래도 댓글 소개는 또 제 역할이니까 몇 개만 할게요. 몇 개만. 근데 정말 그 의미 있는 댓글. 의미 있는 댓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썰렁뚱땅님이, 남한 기준의 하얀 백지인 김혜민 PD와 북한 기준의 검은 흑지인 한송이 씨가 얼마나 많은 비교 대상이 되는지 남북 차이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네. 김혜민 PD는 아예 없다라는 의미죠.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니, 뭐 아무도 컨텐츠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자꾸만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검은 흑지는요? 네, 검은 흑지라는 것은 어. 북한 관련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가득 차 있다. 까맣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가로 공산당식 분석인데 이거. 아, 아니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가로 열고 그런데 이젠 한송이 씨도 백지화 된 듯합니다. 아.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별 콘텐츠가 없다. 아닙니다. 그럼 그 가짜 뉴스를 최욱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기승전. 그럼요. 그러셔 슈퍼스타예요. 네. 네. 아, 자,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김원목 논란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그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이 기획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다거리가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고 이런 댓글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원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굉장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댓글 소개 다 끝났습니까? 아, 많은데? 네. 아, 고마울게요. 아,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김혜민 PD님과 최용님 계속 티격태격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네. 네. 조만간 더... 볼펜 날아가겠네요. 티격태격 하다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발전적인 티격태격은 좋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이제 감정적인 티격태격은 우리가 또 지향해야겠죠. 네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최욱 씨를 짝사랑해요,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수다를 좀 떨어봐야 될 텐데요. 노래. 수다 주제를 또 노래. 아, 노래로 표현합니다. 노래. 자, 좀 제대로 된 선곡이어야 될 텐데요. 자, 노래로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띄워주세요. 푸른 언덕에 해를 메고 황금빛이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그렇죠. 가왕,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어때요? 오늘 따라 부르는 거 보니까 오늘 괜찮아요? 아, 노래는 일단 너무 좋은데. 네. 아, 오늘 주제가 설마 뭐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아, 1차원적인 선곡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남북 간의 여행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게 또 한뼘 차이에서만이 특화된 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행이에요? 나는 주제 오늘 진짜 여행이에요? 네. 아, 제 최고의 매력이 1차적이라는 거. 1차원적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단순하네요. 단순하네요. 이런 사람이 큰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주제는 남과 북의 여행과 휴가.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북한에서 과연 여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방송하다 하다 욕대 할 말이 없는 주제네. 아, 정말. 아니 여행을 가봤어야 여행 가는 복이라도 했어야. 뭐. 아, 그러면 진짜? 작가님 네. 여행 한 번도 못 가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 몰래 네. 불법으로 놀러 간 적 있지. 그건 여행이에요. 그래, 그건 불법. 불법 여행도 여행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행이 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뭔 여행입니까? 그 여행 가면 먼저 내가 부산에 가겠다, 여행 가겠다. 그러면 그쪽에 그 담당 경찰한테 얘가 가야 될 이유가 정확히 명백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서 부산의 이유를 확인하고 아니, 법적으로 그래 얘 여기 올 이유가 있어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연변에서 풍계리로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걸 신고를 사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데. 와. 그건 또 국경 연선 쪽은 또 안 될 확률이 커요. 신고해도 네. 그러니까 몰래 가는 거죠. 아니 그럼 신고할 때 목적이 여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 아,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안 돼요? 북한에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이러면 무조건 그 타 지방의 쪽에서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일곱 번 죽어. 예, 네, 네. 그래서 아~ 산사람도 계속 죽어요. 아~ 정말이에요. 우리 회사 지각할 일곱, 때 일곱 명 넘게 죽어. 일곱 번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각할 때 아 저 누나 할머니가 니네 할머니 그제도 돌아 그걸 똑같은 거네. 아, 똑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또 제 역할이 있으니까 네네. 자꾸 북한을 비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 가짜 뉴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여행의 자유가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아 당연하죠. 아니 왜 만들어내 그걸? 아니에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가 맞죠.
예, 네, 맞아요. 아, 맞죠. 그, 네. 그거를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아니, 비정상 국가 아니라고 하는 게 비정상이죠. 아, 지금. 그게 비정상이다. 네, 아, 네. 여행의 자유가 진짜 없군요. 아, 진짜예요. 근데 어. 지금 우기 씨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제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입니다. 역할입니다. 네. 알아서들 새겨 들으시면.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최성국 작가님은 북한에서 여행을 못 가봤잖아요. 아, 나는 평양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방 사람보다. 은근히 되게 평양 자세. 너랑 저랑. 이야, 평양에서 사랑을 가지고 아주 그냥 토세를 쓰네. 알았어, 진짜. 알았어, 예, 예, 아니 평양 살면 여행 다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양은 평양 시민증은 다 가요. 평양 시민증은 아, 또 다 네. 가요. 북경을 제외하고 그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10% 아. 북한 인구의 한 10% 되나? 그렇죠. 아. 네, 신고 없이도. 그렇죠. 그냥 없이 평양 시민증이면 가요. 왜냐하면 아. 평양 시민증은 북한 국가에서 인정해준 국민들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아. 참고로 저처럼 이제 좀 밀수를 하고 아. 선전하기 쓰면서 중국과의 밀매거리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몰래라도 여행을 하셨습니까? 아니 몰래라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다 갈 수가 아. 있죠. 편법. 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그 큰아버지네 집이 함흥 쪽에도 떠 있어요. 아, 함흥 냉면 맛있습니다. 네네. 함흥 쪽에 그 흥남 쪽에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마전 휴양소라고 있거든요. 있어. 휴게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행을 좀 자주 갔댔어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행지로서. 거기가 여행지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석초 같은 아, 석초. 해안. 아, 바닷가. 네네. 그런 데인데 너무 좋아요. 백사장 모래가 있고 정말 아, 좋습니다. 거기가 그 좀 휴양지로 조성이 좀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면서도 정말 잘 꾸려져 있어요. 어. 네. 아, 여행이. 그러니까, 간다는 사람이 있다니. 자, 이제. 자, 이거 봐. 가짜뉴스였잖아. 거 봐. 거기 어떻게. 그래, 조금 의심이 가는데? 휴양지로 어떻게 조성이 아, 돼 있는데, 여행. 나 순진한 지금, 사람이에요. 자,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네. 쑥 뛰어넘고 나가고 어. 있어요. 자, 이제. 에이. 여행을 가고 싶으면 구글 지도 보세요. 풀이 많은 곳에 가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곳은 그 군사적으로 수령, 1호 지역 김일성 벽을장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서 무슨 초대서라든지 이런 지역이에요. 지금 제 성희 씨가 지금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마전. 오빠 마전은 그 함흥 사람들도 다 가는데요. 여행.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마전 진짜? 있어요. 북한식 서핑을 즐기자 양양과 마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가는데. 거기에 비디 누추 아니 그 누드 비치도 있어요. 비디 누추가 아니라. 그 말한 그 누드 비치가 여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응, 응. 그럼 편법으로. 이 마전에서 서핑도 해요? 서핑 다 해요. 그 마전에 그 휴양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외국인을. 아 외국인을 위해서. 네. 네. 아 그렇게 네. 외국 관광객들을 네. 위해서 그렇게 맞아요. 조성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아. 이제 그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의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 주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딱 다 이렇게 막아놓고 네네. 그 외 밖으로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 아,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주변. 맞아요. 제가 그 평양에서 추방될 때 그 네. 한국 영화를 복사해서 팔다가 추방됐었죠.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평양에서 추방될 때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겨울인데 공기가 갑자기 바다의 그 특유의 냄새가 쫙 나면서 북한은요. 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 자연경관이. 네. 특유에서 창밖을 탁 내다보니까 파도가 착 와서 돌에 착 부딪히더니 와. 그 물보라가 기가 막히구나. 이게 탁 보는 순간 숨이 하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하는데 작은 우대 동화 속 도시 같은 모래바닥 도시예요. 근데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초대서라든지 뭐 김일성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그 어느 산 풀이 많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와 자연 그대로구나. 그렇죠. 거기 그대로 사람이 와. 못 들어가요. 근데 도망가다가 들어간 거예요. 거긴 또 들어가서 산 하나 탁 넘으니까 산 둘레 안에 제가 이거 국정원에 가서 다 말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 바다가 산으로 바다. 둘러싸 있다. 라웅노동 자구. 와. 아니 근데 지금 거기가 어느 이거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북한 군사 기밀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함경남도 리원군. 함경남도 네. 어디? 리원군. 리원군. 이자 성희가 말한 것도 함경남도고. 함경남도예요. 그 동해 바다 함경남도. 아 최고.
오빠 거기에 나오는 해산물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멋있어 하고 내려가는데 잠수함이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어머 깜짝 놀랐겠다. 현실이 딱 보이는구나. 그 그래서 자연 그래서 평치가 끝내주는 거예요. 아니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누구도 먹고 하는 거지. 비밀이지. 우리나라에도 동해서해 남해가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알아요? 네. 느낌 다른 거? 달라요. 그러면 그 지금 말한 이 바다는 어느 느낌이에요? 좀 우리가 상상을 하게. 상상을 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여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랑 좀 다르고 없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올디브? 발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북한의 동해 바다는 물이 파란데 약간 그 그린색 나면서 와. MLB 너무 예뻐요. 약간 우리 제주도 바닷빛깔 색깔 같나 비슷해요. 보다. 어떤 진짜. 날은 물 밑에 쫙 보여. 보여? 보여요. 어떤 날은 와. 보여요. 이상하게 어떤 날은 안 보이고. 그리고 물고기도 막 돌아다녀요? 물론. 개가 와. 물고기도 봤는데 그 개 이렇게 개 내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도 스노클링처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보면 가다가. 내려가서 잡는 거예요, 개. 개도 있고, 조개도 많고. 그리고 그게, 고기잡이가 현대족이지 뭐 돼가지고, 중국 배들이 들어와서 아예 싹쓸해가. 거기에, 고기가 많아서, 걔네 자기네 바다보다, 우리 동해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북한에서 단속 안 합니까? 북한에서 돈을 잡더라고? 받고 팔았대요. 그건 서해바다, 그건 서해바다고. 서해바다. 서해바다는 쫓아가는데 못 잡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불법으로 거기서 조업활동 계속 하는 거고. 불법은 중국이 다 해먹어. 그리고 광경 경관을 말한다면 한국 바다가 뭐 아름답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쪽 바다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근데 북한은 뭔가 빼어놨다니까. 수려하면서 빼어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약간 날카로워져.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좋은 그 산에 가 보면 그 막 시원한 공기들이 싹 와가지고 기운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관광이라도 최소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해외 갈 필요가 없네. 없어요. 정말 동해는, 없어요. 동해는 가도 돼요. 여행은 가도 돼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이제 조개구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팔아요? 상인들이? 다 팔아요. 아까 어떻게 하냐면 비싼 거는 꽃게 이런 거는 못 팔아요. 그거는 다 중국으로 수출돼.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밑에 오물들 그걸 팔아요. 근데 그 맛도 달라요. 왜 다를까? 우리랑 다르다고요? 네. 달라요. 에이 그거 어떻게 다르겠어요? 아니.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 진짜 달라요. 한국 오류는 좀 슴슴하고 다 슴슴해요. 심심하다고? 슴슴해. 좀 약간 이게 고소한 맛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이도저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에요. 북한 맛은 독특해. 이게 뭔가 딱 있어요. 미역도 달라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비싼 해산물로 취급받는데 북한에서는 흔하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아니면 그 정반대 전복 같은 반대 거. 여기서는 흔한데 북한에서는 귀한 거 귀해요. 그게 뭐예요? 전복 가는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없다. 오빠, 걔네는 제주도에만 살아. 북한에서 거등어도 되게 귀한 생선이잖아요. 여기는 거등어가 정말 싸죠. 어디만 가면 뭐 자반 거등어 이런 거 하잖아요. 북한에는 거등어가 되게 귀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산물이 잘 잡히는데? 기술이 안 되니까. 잡아 올리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배 한 척 운영했어요. 배 한 척 운영했는데 8마력짜리. 안 해본 게 없네. 진짜 별거 다 있어요. 그 170m까지 그물을 내려요. 이야 하다 그 이거 막 말하면 안 되죠. 그 고생 완전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손으로 때문에 손으로 그리고 그 고등어 같은 거 비싸게 팔리는구나 거기서. 오징어는요? 잘 잡히지도 않고 오징어. 오징어 철에 잡히지. 오징어는 이제 제 별명이 또 오징어인데. 정우성 씨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오징어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엊그저께 또 같이 만났거든요. 네네. 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우성 씨요? 진짜 더 잘할게요. 정말 어떻게 더 이상 저 PD로서 이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빠질게요. 안병자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거래. 무조건 저는 정우성 모셔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우성 씨 오면에 빠지도록 하고요. 제가 요즘에서 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인터넷 긁고 왔을 텐데. 네 맞아요. 네. 그 트래블뷰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게 여행 블로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게 통일되면 성지가 될 북한 여행지를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블로거예요? 우리나라 블로그. 네. 그럼요. 저는 한글을 잘하니까요. 네, 네. 북한도 한글 씁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외국 블로그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은 평안남도 평성시. 잠시만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썰리는 곳인데 자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신흥관.
신흥강은 평양 안에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는 함경남도 함흥. 어 함흥에 있대요. 함흥에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다음에 백두산. 백두산에 그리고 들쭉을 꼭 사 와야 된대요. 블루베리 맛이 나는. 네, 여기 소금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소금 소금 안 돼. 가짜가 너무 많아요. 아, 가짜가 많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가짜가 많아. 오빠, 저 이래봐도 백두산에서 왔어요. 어, 성이대를 가면 돼요. 성이대를 가면 어. 진짜 살 수 있어요. 아니, 이 긴데 여기 일단 이거 끊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자, 평안남도 어. 평성시는 관광객으로서 취미가 좀 있을 수,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가면요.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돼 가장 활성화되고 여기가 사람 움직이는 데가 평성이에요. 맞아요. 구경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기가 너무 오, 그렇대요. 가도 끝이 없는 시장. 진짜 시장. 여기 뭐 어일장 같은 시장 그런 게 끝이 없어. 우리로 보면 뭐 모란시장이라든지 아니에요. 그런 동대문. 의미. 아, 동대문 시장 네,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왜냐면 북한에서 평성시장은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한테 장사꾼들이 다 모이는 시장이에요. 아~ 일명 도매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설시장이라는 거죠? 여기가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평양으로 날라오는 물동량들이 평양으로 진입하지 못해요. 10호 처소라는 게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물동량이 물자 말하는 물자, 거예요. 장사 네. 물건들 밀수밀매 품들. 그러니까 평성에다가 딱 돌고 나요. 평성에 그러면 평양에서 그냥 잠깐 평양 시민증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랑달랑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그걸 딱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아, 도매 같이. 그러니까 전국에 그 장사 좀 한다는 국민들이 다 와. 평성에다 와요, 무조건. 야, 거기 재밌겠다. 가보고 싶다. 약간 재밌어요. 부산의 깡통시장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아. 외국 물건들 막 있고. 여기는 꽃제비도 잘 살아요. 아. 도둑질. 그렇구나. 그래서 야, 그 평성에, 그 평성시장 가잖아요. 이게 꽃제비인지 장사꾼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예뻐요. 그리고 귀티가 나. 그게 무슨 꽃제비야. 그리고 일부러. 그리고 아, 일부러. 말을 제일동포처럼 하면서 북한의 맞아. 부의 상징은 제일동포처럼 말하는 거거든요. 어,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제일동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약간 좀 남한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일동포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귀티나게 쭉 지나가다가 훔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뭐 말투는 뭐 추성훈 씨 정도 말투가 되겠죠, 뭐. 약간 그렇죠? 그 정도. 예, 예. 그거보다 좀 더. 역시 비유가 예. 탁월하네. 탁월합니다, 저는. 금방 이해를 안 돼. 네. 금방 오빠 진짜 그리고... 지니어스인 것 같아. 네네네. 자, 그리고... 신흥관, 신흥관. 일단은 저 평성시장은 너무 호기심이 많아졌어. 자, 네. 평성시장. 그 다음에요? 신흥관. 신흥관은 제가 통일된 다음에 북한 음식 중에 제일 잘 팔려나갈 게 함경남도 회국수예요. 함흥냉면이라는 일명 함경남도 국수. 이게 어떤 데냐면 장사를 하면 보안원이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오빠 우리 양강도 암럭각도 있어. 아, 그거보다 더 맛있어. 그래요? 암럭각 저리 뛰어. 진짜 미안한데 오, 참. 함경남도 특산물 식당이 평양에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함흥에 가서 함흥시장 옆에서 국수를 개인이 하는 거 거기 개인집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소소 먹어요. 오. 경찰도 와서 먹고 가. 먹을 땐 단속 안 하더라. 지원자 먹고 가. 아니 그게 감자 녹마 국수예요? 맞아요. 네, 그 감자가 우리 양강도 대홍당군에서 아니, 나오거든요. 어느 블로그를 봤게 그렇게 아, 또, 그, 어떻게 이번에 양강대를... 제대로 해왔죠? 진짜.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흥관이라는 게 식당 이름이에요? 신흥관. 예, 그러니까 식당 이름. 예. 아 그럼 네. 감자 녹마 국수는 감자로 만들어요? 감자로 만들어요. 면을 감자로 만든다는 거죠? 네, 녹말. 네. 녹말로 만들어요. 야, 감자 녹말. 맛있겠네. 근데 그 국수를 입에 탁 넣는 순간 네? 내가 볼 때 신흥관보다 신흥관에 있다 나온 사람들 옆에 가득 해요. 어쨌든 그쪽 지역 사람들이 국수를 전통이에요. 잘해요. 일단. 그리고 그 국수 입에 국수 냄새가 멀리서부터 그게 나 계속이 맛있겠다. 맞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물고기도 들어가거든요. 아. 멸치. 그 동태. 그 가공한 냄새가 탁탁탁탁 나면서 막 그 컬을 찔러요. 우리로 보면 좀 비슷한 맛이 뭐가 있어요? 우리로 보면 맛이 상상이 안 가니까. 회냉면 아니에요? 그런 건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회냉 코다리 비빔면. 어 아니, 코다리 비빔면 아니지. 아니 부산 밀면. 회냉면도 비슷할까 하는데. 조금, 아 너무 맛있나봐. 조금 달라. 아, 좀 다르니까. 너무 맛있나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없는 맛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쫑한 맛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쫑한 맛이라는 게 딱 먹었을 때 그 여기로 말하면 시원하고 그런 감칠맛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먹어 쫑한 맛. 조미료만 MSG만. 겨울과 땅과 자연과 이게 합쳐진 맛이에요, 진짜.
그 맛이야. 그게 쩡한 맛인데 딱 북한 사람들만 안다니까. 김치도 이걸. 김치도 여기 김치랑 달라요. 쩡한 맛. 그 김 쩡한 맛의 대표가 김치지. 죄송한데 그 두 분만 아는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 우리를 좀 알아듣게끔 해줘야지. 아니, 그 니들은 쩡... 몰라요. 둘이 짠 거 아니에요? 나 말 못하게 하려고. 아니, 아니, 나 아니, 오늘 아니. 어떻게 키우는 팀이 없어 지금. 쩡한 쩡.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백두산. 이거는 우리 이거는... 소민 씨가 백두산 얘기 많이 해서 아니까 요 얘기만 해줘요. 들쭉. 예. 들쭉이 뭐예요? 그냥 여기 뭐 그 들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키우는 블루베리죠. 네. 근데 자연산 블루베리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블루베리보다 당도가 한 100배로 더 달아요. 아~ 맛있겠다. 그리고 추워서.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두산은 이제 그 딱 해난 날에 올라가 보면 그 경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이 백두산 갔다 오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들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그래, 들쭉을 이용해서 뭐 술도 담고 그러면 들쭉 술이랑 그리고 이제 들쭉 단목 여기로 말하면 양갱이거든요. 아, 양갱이랑 이제 떡도 만들 수 있고 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들쭉. 네. 어 괜찮네요. 진짜 부럽네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 야영소가 있대요. 그것도 제가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핫플레이스래. 핫플레이스. 아니 잠시만 송이 씨는 어? 어떻게 거기 특수가 아니 거기 어? 어떻게? 어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 최성국 작가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약간 조금 저보다 저 9세대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왜냐면 성동 국제 야영소는 이제 그 외국인 그 어린 친구들도 다 놀러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소예요. 그냥 외국인을 위한. 예. 네, 근데 북한에서 네. 정말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은 친구들은 8월달이 되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어. 그 성동 야영소에 놀러를 갑니다. 그럼 소희 씨는 한 달 돈이 정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전 돈이요. 공부는 아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성동 야영소까지 갈 수 있는 휘발유랑 그 휘발유를 대줬거든요. 또 휘발유 대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1순위로 우리 학교에서 딱 10명만 갔어요. 선년단 지도 선생님까지. 오, 근데 거기 갔는데 일단은 부르주아네. 네, 제가 못 먹어봤던 음식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처럼 여기는 이제 햄버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외국 음식들이 중간 중간 타이밍에 간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 참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단물도 꼭꼭 매일 매끼마다 하나씩 주고요. 단물은 뭐예요? 콜라지 콜라. 주스. 주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아니 워터파크가 있다는데 정말이에요? 워터파크 다 있어요. 아.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도 다 있어요. 놀이기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휘발유를 대가지고 네. 갔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웬만한 중동 사람보다 기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래. 그래서 너무 죄송한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고형 통나무 생산에다 쓰라는 기름을 다 빼돌려가지고 저희 집 잘 살았거든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나가도 돼요. 아, 왜냐하면 북한이니까 네.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네. 성함이 북한의 무함마드입니다. 네. 아 기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북한은 더둑질 자리야, 똑똑한 거. 맞아요. 아, 대단해요. 자 원산의 이제 야영소. 네네. 성도원 야영소. 성도원 야영소. 네. 성도원 국제 야영소. 아, 맞아요. 좋네요. 외국인들을 위한. 아. 네. 다음은 칠보산. 칠보산이 뭐예요? 칠보산은 이게 함경북도에 있거든요. 함경북도. 이게 한반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린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동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칠보산은. 여러,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성취자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그 작년도에 칠보산 송이버섯을 한 몇 톤 정도 보내줬잖아요. 아, 뭐 받았어요? 그게 칠보산이었어. 네네. 우리나라에 보내줬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게 그 이제 칠보산에서 나오는 송인데 우리나라 송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송이버섯 하나가 딱 집에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집에 송이 있네. 이걸 알아요. 향이 그냥 향이 장난 아니에요. 퍼지는구나. 네. 진짜 맛있어요. 난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억울해. 우리가 지금 분단됐다는 게. 네. 그리고 송이버섯 그 질감이 약간 좀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씹을 때 약간 오독오독한 이런 식감이라서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맛있어요. 게 북한에서도 그 송이버섯이 귀한 음식이에요? 어, 당연하죠. 최고죠. 아, 귀해. 수출품이지. 수출품. 그리고 아, 이 북한의 그 칠보산 송이는 일본에서만 수출해갔거든요. 아. 네. 근데 일본에 지금 수출이 딱 막혔잖아요. 다시 제재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고위층이라든가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이 먹어요. 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사서도 먹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고. 네네. 그래서 칠보산 송이버섯이 엄청나게 유명해요. 먹으러 나가고 있고. 네. 아, 근데 아무튼 드셔보셨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것도 역시 휘발유 팔아가지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평양에
시골에서 산 우리 최성국 작가님보다 그냥 시골에서 부자로 산 송희 씨가 좀 더 낫네. 낫죠. 왜냐면 우리 최성국 작가님은 평양 시민으로서 되게 긍지감을 가져요. 네. 그리고 어디 가면 평양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든요. 맞아. 자랑 많이 하더라. 너무 기분 나쁘네요. 아니 근데 송희 씨 생김새가 네. 북한에서는 저렇게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자본주의적으로 생겼잖아요. 아니, 어딘가 아니 바지평이잖아. 네, 여기 바지평. 아니 여기 와가지고 다 바꾼 겁니다. 네. 절대로 안 바꿨어요. 네, 버톡스만 맞았어요. 버톡 자연미인이에요. 왜 그래요? 치아 교정도 안 했어요. 무조건 자연미인이에요. 그래요. 자 다음에 룡문대굴이라는 데가 있대요. 룡문대굴. 아, 이것도 룡문 우리 오빠 말해야죠. 아 근데 그래, 북한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는데요. 엄청 룡문대굴이라는 대굴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대굴 네. 네. 그러니까 자연 동굴. 대굴. 자연 동굴이네. 아, 자연 동굴. 자연 동굴인데 자연 동굴이라기보다 자연 동굴 맞아요. 근데 차라리 자연 그대로 놔두지. 그러니까 너무 무대처럼 그냥 다 만들어 놨어. 그래. 문제 알아. 그러니까 문제 알아. 공산 체제의 그 강제적인 이걸 보면서 그 즐겁게 보내고 싶으면 가서 구경하면 돼요. 그래서 쫙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북한의 영문대굴을 누가 건설한 줄 알아요? 북한 군인들이 건설했어요. 엄청 죽었어, 진짜. 아니 자연 동굴인데 뭘 건설을 합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 돼지발족 같은 것도 있고 선남 선녀 같은 이런 그 그림 그 벽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돌처럼 생긴 것들. 이게 다 북한 군인들이 직접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조명도 키고. 그냥 자연 그대로 준 게 아니라 좀 가공한 게 많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은 자연을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안타까워. 내가 가봤어요. 저는 가서 245m에 달하는 통 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규모가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광명동굴 있죠. 그래요. 광명동굴 비슷해요. 근데 광명 화려해요. 화려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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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도 많고 약간은 이제 인공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또 아쉽네요. 좀 아쉬워요. 이건 아쉽다. 네. 또 하나는 개선문인데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개선문이래요. 어디에 있어요? 이거 평양이네요. 평양의 개선문. 평양 개선문 옆에 자 일단 이 개선문을 알고 싶으면 네. 그 개선 연설을 했던 개선 광장이 옆에 있어요. 개선문 옆에 김일성이 일제를 쳐부시고 그 조국을 해방시키고 들어올 때 들어와서 친한 동포 형제 자매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던 그 장소 거기다가 개선문을 개선했다고 개선문을 엄청 크게 건설해놨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아무 차나 통과 못해요. 맞아요. 도로 중심에 있는데 옆에 돌아가는 도로 따로 해놨어요. 거기 통과를 못해. 네. 거기 김일성만 다닐 수 있구나. 아, 그 좀 좋은 차들. 아, 좋은 차는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좀 선택된 차들 가요. 나머지 차는 옆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예.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져 있나 보군요. 엄청난 규모죠. 엄청 크고 그 위에다가 노래를 썼어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박아놨어 완전. 아,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드는데.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자오.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린자오.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리게 탈북했지. 맞아요.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위에 모형력이 빛나는 김일성 장군.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모델로 했는데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10m 높고 폭도 5m 넓대요. 네네. 가봤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 가서 비교해봤는데 잽도 안 돼.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개마고원. 개마고원은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거긴 추천해요. 나 너무 가보고 싶어요. 나 이제 여기서 제일 가보고 싶어요. 개마고원. 왜 추천해요? 그리고 달밤에도 한번 가보고 가보시고 달밤에. 알프스래요. 예. 아니 왜나 자연 그대로 있고 훌륭해요. 어디 외국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해 진짜. 약간 저는 너무 좋은 먹을 게 거 준비해 갖고 가야 돼.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에 안 나가고 우리 한반도 그 여행만 돌아도 죽을 때까지 다 먹더라고. 그리고 정말 신비롭고 묘한 것이 정말 많거든요. 북한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도 그 북한은 통일되면 개발보다. 그대로 놔두는 게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 시골에 가면요. 맞아. 뭐 2조 500년 조선 시대로 가서 보는 듯한 그런 마을들도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냄새부터 다르고 별도 막 쏟아져요. 예, 별? 그래서 별. 아, 별 가뜩하지. 저는 남한에서 너무 아쉬운 게 별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별이 막 진짜 쏟아져요. 북한은 밤에 딱 보면은 그냥 하늘에 별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진짜. 아니 그
군대에서는 저는 별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휴전선만 가도. 아, 지금도? 휴전선만 가도 그 별이 보이는데 도심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맞아요. 네. 진짜 별 보기 힘들죠. 와, 맞아요. 정말 멋있다. 그리고 그대로 관광 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옥마을 있죠. 전주. 개성 가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성 한옥 보존 지구가 있더라고요. 아, 있구나, 진짜. 거기 엄청나게 크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북한에 있으면은 이제 그 조선중앙 통로로 그 개성에 대한 그 고려에 대한 그걸 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 굉장해요. 아, 기가 막힌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두 분은 남한에서 지금 그래도 꽤 생활을 하셨는데 네. 남한에서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는 참 좋다. 북한보다 여기 더 좋다 하는 데 있습니까? 가족들 데려오고 싶다 이런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너무 자연적인 것만 봐가지고 남쪽 사람들은 그런 거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아름다운 거는 자연 속에다가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예쁘게 길 깔아놓고 이렇게 몰래길 쳐놓고 예, 이렇게 뭐 바닷가에 가도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촥 이렇게 아, 데크 깔아놓고 하는 거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아, 인공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못 봤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도 성형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 성형. 아, 자연 성형. 대신에 어떤 사람하고 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여기 그 남쪽 자본주의 여성과 그 여행을 가면서 북한 남자 심정 그대로 뭐 숙식부터 먹는 거부터 차렌탈 몽땅 제 돈으로 다 결제했어요 이미. 근데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 했다니까. 왜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 제 친구들한테. 이게 자랑할 거야? 근데 자랑하더라고. 남한에서 아니 이게 시대 정신에 또 어긋난 얘기지만. 예. 시대 정신이 오긋난 얘기 얘기하세요. 재밌어요.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세요. 저도 당연히 남자한테. 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야죠. 아. 자, 우리 여러분 빨리 자 댓글 달아주셔야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김혜민입니다. 김혜민 여의입니다. 여의 김혜민. 아, 이런 거로구나.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네. 얼마 고마운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아 이거 지금 아 나눠서 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그 최성국 작가님 살짝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여기 우리 남한 여성분들은 여자분들이 되게 애교스럽거든요.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북한 여자들만 되게 무뚝뚝하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돈까지 다 내준다고 고맙다고 하니 젠더 갈등으로는 가지 않겠고요. 네네.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 오기 씨가 우리 저 한송이 씨는 남한에서 네. 가장 정말 감동받고 놀랐던 관광지라든지 나중에 지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울릉도. 울릉도를 갔다 왔어요. 나도 못 가봤는데. 나도 못 가봤는데. 울릉도는 그 안보광이 하러 갔죠? 네. 진짜 저는 멋있어요? 우리나라 그 동해안 중에서도 그 울릉도에 있는 그 섬들만 봐도 뭔가 아 여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와갖고 관광을 하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럼 북한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에요? 아 그럼요. 왜요? 바다도 있고 다 있는데? 바다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섬은 못 봐요. 북한엔 섬이 없나? 있어도 그건 다 군사기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북한은 이렇게 군사기지니까? 자 이제 섬 나가자면 아니 북한은 위로 연결돼 있잖아. 섬이 있는데 많아요. 네. 많은데 그 섬 나가자면 엄청 단속이 심해요. 아니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그렇지. 도망가면 끝이지. 네, 절대 그치니까. 안 되고 이자구 울릉도에 대해서 네네. 너무 경치가 좋다고 계속 말하더라고. 아 그래요? 제주도 가보셨어요 두 분? 아, 전 제주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죠. 제주도 같은 데가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섬을 떠나서 그런 느낌 나는. 거기에 이제처럼 말하면 이제 그 동해안 원산 쪽 앞바다죠. 아, 그 원산 앞바다. 제주도는 될 것도 아니겠죠. 훨씬 좋겠지 뭐. 그렇게 너무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손이 안 타니까. 우리 MT 꼭 통일되면 가요. 그때까지 해줘요, 우기 씨.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북한의 관광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들어야 돼요. 광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시 또 남북이 좀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 억울해요. 네, 그런 진짜.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네. 네네. 아무튼 그 북한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관광 차원이라도. 저는 그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 마음도 네, 무서워. 알고. 네. 아, 그럼요. 아, 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관광지를 우리는 정말 설레고 궁금해하고 하는 거고 우리 탈북자들은 무섭고
또 너무 그리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네.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지금까지 김혜민 PD, 최성국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